꾸준한 기부로 뜻을 같이 하는 착한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후원기업. 퀘스트로 지나고 있는 장애인 직원들과 모든 인터넷의 마음을 담아 감사 표시하려고 합니다. 굿일 스토어가 시작된 미국에서도 한국 굿일 스토어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re are a couple of differences in Korea that are very impressive. First of all, 70% of the people who work in Goodwill stores in Korea are people with disabilities. We get great support from corporations here, and that's very important, and that's not what we see everywhere. I think Korea is unique in the partnership that we have with large corporations here. And increasingly, I think we have partnerships with people who bring us their donations and who shop. You know, if we continue to grow, those partnerships need to continue. 기업의 선한 영향력이 직원들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굿일 스토어의 취지에 공감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기부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해마다 이쪽으로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찾아오는 사람들. 자원봉사도 하시나 보죠. 고맙게도 기증물품은 쌓여가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2019년 코로나 이후로 자원봉사자의 발길이 뜸해진 탓이라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회사 내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매번 기증을 많이 하는데 이거 분류를 다 하기가 힘드시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류가 다 안 돼서 밑에 매장에 판매하러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할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판매할 물품이 많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왔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생기니까 이렇게 자원봉사자분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일손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 기업의 후원으로 16번째 굿일 스토어가 탄생했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굿일 스토어 매장 4년 전에 직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6호점의 탄생으로 일산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16명과 10명의 비장애인이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박수. 저희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개소를 후원한 일산점이 성공적으로 자립에 안착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통해 제2의 타년점을 개설했다는 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굿일 스토어가 더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후원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업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매장이 생기고 매장에서 또 수익이 생겨서 또 매장이 생기고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또 선순환이 생기면은 또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또 의미가 있으니까.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기업분들 희망TV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